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하도 제가 인터넷에 승리 오빠 사랑해요, 뭐 승리 오빠 화이팅, 승리 오빠 we will love you forever. 근데 빅팀을 생각해보세요. 빅팀을, 빅팀 가족이라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. 열받죠. 죽여버리고 싶죠. 현재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빅뱅 승리의 drug and sex scandal. 정준영? 장준영?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되고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있고 막 약간 했는데, 어쨌든 레딧이랑 뭐 이런 사이트 혹은 뭐 코리안 부 이런 데 가끔 들어가요. 뭐 많이 보는 건 아닌데, 소위 말하는 이제 빠순이 있죠. 혹은 사생 팬. 옹호를 하고 있어요. 옹호. 한마디로 서포트 하고 있어요. 서포트. 그거 뭐 페이크 뉴스야, 우리 오빠가 그럴 리 없어, 뭐 이제 트럼프도 아니고 음모야, 뭐 이러고 있거든요. 이해해요, 이해해요.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몇년 동안 이렇게 같이 해왔던, 서포트하고 뭐 여러분이 힘들 때 그들의 음악을 듣고 응원을 받고 했던 만큼 여러분들도 어떤 아이돌이나 가수한테 그런 힘을 주고 싶고, 그런 심정은 이해가는데,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는데, blinded 됐다?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.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의 언니, 여러분의 동생,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성폭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했어요. 아무도 몰랐어요. 아무도.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? 열받죠?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죽여버리고 싶죠. 유튜브에 가끔 이런 영상 보거든요. 뭐냐면은 이제 뭐 father in a court get righteous to the 범인, 응? and hit face. 저는 그분들 이해가 가거든요. 물론 제가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100% 충분히 이해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, 여러분의 어떤 가족 중에 1호님 섹스, 뭐 크라임, 드러그 이런 거에 빅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사람이 셀러브리티다. 근데 셀러브리티의 팬들이, 아니야, 이제 fake news야. 뭐 you are get money, got money from some other anti fan.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? 빡치잖아요, 화나잖아요. 지금 이런 사건들이 팬과 어떤 셀럽의 관계가 아니라 relations between person to person이라고 이렇게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계속 서포트할 수 있나? K-pop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건 좋아요.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범죄, 뭔가가 선과 악이 딱 나눠지는 어떤 그런 케이스의 연료가 됐다면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아요. 저 또한 제가 어떤 거를 너무 믿고 있는 신념이라든가, 제가 너무 우상시하는 어떤 사람, 인물에 대해서도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혹시 의견이 있다면 리플로 달아주세요.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